아, 이게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우리 이쁜 현근 씨가. 코로나로 지금 격리 중입니다. 네. 아유, 현근 씨를 못 보는 건 섭섭한데, 또 반면에 이분이 또 이렇게 급하게 모셨는데도 흔쾌히 달려와 주신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 2식구야, 우리 주부가. 영란이 하이 텐션 되겠다. 행복해 보여. 아, 형돈 씨한테는 네. 미안한데, 예.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에 또 불러주셔서, 아,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지난번에 너무 좋으셨어요. 아니, 그때 나오고 난 다음에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아, 사실 거기 나갈 거였으면, 미리 알려줬으면. 왜? 예. 미리 질문지들. 예, 뭐, 너무 얘기할 게 많은데, 아, 얘기도 안 하고 왜 갔다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래서. 네. 예. 근데 현희 씨, 이거는 왜? 어우, 섬세한 남자. 야! 이만큼 있네, 뭐, 섬세한 남자. 있는데. 아니, 제가 진짜 엄마가 되니까 별의별 경험을 다 하는 게, 네. 이제 칼이랑 이거를 막 씻는데, 수세미를 칼인 줄 알고, 이유식을 만들다, 쓸다가 이제 제 손을 같이. 피가 막 나고 막 이런데도 네. 여기를 붙들고 원래 내가 먹는 거면 안 먹겠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유식을 만들면서 진짜로? 아니 엄마가 되니까 달라졌어 우리 현희 씨가. 달라졌는데 근데 자기도 좀 돌봐요. 지난번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낳고 있는 누가 거면... 비타민 하나만 사주세요. 아 근데 진짜 위치가 근데 너무 훌륭한데요. 애를 쓰면 오래 못해요. 정확히 하셨어. 야 이거 뼈 때리는 얘기야. 몇 년 해야 되는 거? 몇 년 남았어요? 조심하겠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어. 아유 우리 아이들만 성장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현희 씨처럼 초보 엄마, 초보 아빠들도 성장통을 겪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부모님이 나오셔서 함께 네. 또 성장통을 겪으실지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죽은 줄 알았어. 아, 이제 와서 앉으세요. 네. 어머, 두 분 딱 나오시는데 너무너무 귀여우시네요. 본인 소개들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금쪽이 엄마 이훈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10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네. 장병훈입니다. 아, 예예. 부럽네요. 벌써 10살 이제 저희는 아직 2살이니까 네. 우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금쪽이 자랑 좀 해주세요. 아. 금쪽이는 뭐 아빠한테 저한테 진짜 사랑한다는 말도 잘 하고. 아, 표현을 잘하는. 네. 지가 커서 이제 돈 벌어서 이제 제 사주겠다고. 미쳐보지 아이들한테. 아, 네. 애교도 많고, 네. 막 엄마, 아빠 걱정도 많이 해주고, 또 스스로 일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오셨단 말이죠. 네. 우리 금쪽이 어떤 아이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가려워라. 아이고. 언니 은근히 닮았다. 진짜. 어머, 진짜 귀엽네. 금방 커져. 어? 관련사 나자. 어머, 어머. 엄마도 키워줄까요? 이거 가져. 아빠한테. 오늘은 왜 또 빨간색이야, 어머, 어머. 왜 아이고. 왜 토? 아이고. 어머. 아이고 세상에. 아니 왜 토? 아이고. 어머. 아이고. 지금 먹어야 되는데 왜? 뭐 너무 괴로운가 본데. 네. 아니 즐겁게 웃고 깔깔거리고 먹어도 모자랄 그 식사 시간이 아이한테 굉장히 괴로움의 시간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애가 밥을 먹는데 이렇게 네. 소염을 먹듯이 머물고만 있고 못 삼키고 넘기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탁 터지는 거지. 아이고 네. 세상에. 토하기도 하고. 아, 네. 먹으라고 하니까. 그럼 네. 식사 시간이 약간 좀 아이한테는 좀 힘들겠네요. 네.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맛있게 잘 안 먹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예. 네. 아니 다른 건 다 잘하는 금쪽이 정말 애교도 많고 사랑 넘치는 금쪽인데
왜 음식을 못 먹고 못 삼키고 뱉어버리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상을 보시죠. 시원아. 몸무게 한번 재봐라. 시원아, 여기 반대로 가야지 몸이. 이거 잡으면 안 되지. 그렇죠. 안 먹으니까. 그거 좀 마르긴 했다. 이거 잡으면 안 되지. 자, 똑바로 서야지. 23.2제. 딱 접어. 어제는 22.9였지. 23.2. 계속 체중을 체크해야 될 정도로 안 먹나 봐요. 예. 체중 일지도 있네요, 보니까. 네. 한창 잘 먹어야 컸는데. 장시영 빨리 와. 내 식판은 없어요. 식판에다 주시네요. 근데. 근데 저거 좋아요. 체크하기 좋아. 내가 얼마큼 먹었는지. 내 식판 없어요. 야, 똑바로 앉으라고. 여자 똑바로 하라고. 밥 먹기도 전에 저러면. 아들은 잘 믿겠는데 아빠가. 되게 식사 시간이 즐거워 보이진 않네요. 여자 똑바로 하라고. 아유 어떻게 앞니로 이거 진짜 먹기 싫은 표정이다. 시원아 바래 먹고 배치 먹고 이거 먹고 밥 이거 먹고 밥 이거 먹고 또 국물 먹고 그냥 국물 먹고 밥 또 냅니다. 국물. 전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네요. 그러네. 소식자들이 약간 저렇게 넘기라고 해야 넘기고. 손 감독님은 이해 못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냥 저렇게 다 집어넣기만 하면 진짜 더 어려울 텐데. 야, 체하겠다. 저렇게 먹다가. 아니 근데 억지로 먹는 거야. 있어요. 억지로 먹는 거야. 입에만 있어. 아이고. 엄마. 아, 안 넘기 못 넘기는지. 저 치아도 상하잖아. 그렇지. 시원아. 빨리 먹어. 또 밥만 먹는다. 힘도 있네. 누나 엄마. 어떡해. 자, 마지막 밥 여기다 다 말아, 시원이. 응? 국물 여기 다 말아. 다 먹어야지. 입에 지금 밥이 한 금이잖아. 없나? 응? 이거를 말아. 삼키기 편하게 어머님은 또 국에 말아주시는데. 아이고. 아우. 뭐 먹어. 시원이 물 먹어. 어? 연기하고 있네, 씨. 다 먹어. 아버님이 좀 엄하시구나. 건더기만 잘 먹고 가. 아이고. 잠깐만. 어쨌든 지금까지 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뭔가 먹는 거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긴 있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혼자 두면 좀 시간을 많이 갖고 자기가 좀 스스로 잘 먹나요? 오히려 더 안 먹어요. 그냥 계속 멍 때리고. 과자 이런 것도 안 먹고요. 안 먹어요. 한 봉을 뜯으면 3-4일이 가고 결국 내가 또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가지고 뭐 내가 먹거나 아빠 두거나 아까우니까. 어머님이 드신 손을 다 날라. 어머님 우리 아드님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시네요.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배고파요 이런 말 해요? 아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배고프다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배고프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네. 진짜 먹고 자는 게 성장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잘 먹고 잘 자는데. 어떠세요, 오박사님? 아니, 일단은 원인은 이제 계속 찾아 들어갈 건데요. 네. 우리 이제 요 일상생활을 보면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얘가 식욕이 없나? 그러니까 식욕을 못 느끼나?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섭취. 섭취와 섭식에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계속 떠서 넣는데요. 입에 있어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입만 이렇게 그러니까. 볼만 빵빵해지고.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위,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어쨌든 거기도 관략근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조여진 애들은 식도에서 머물고 못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드문 일인데요. 근데 먹는 거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문제는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다루어줘야 되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네. 근데 또 결국 위로 내려가야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성장도 하는데 그러면 얘가 어디서 영양분을 섭취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먹는 애인데 또 뭐 애가 이렇게 막 핏불이 상접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좀 약간 쌩쌩해요. 그래서 아니 뭘 다른 걸 뭘 먹이시는지. 글쎄 말이에요. 네. 좀 찾아봐야겠네요. 진짜 오 박사님이 말씀하신 영양분이 어디서 생겨서 그렇죠? 그래도 아이가 뭐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이 미궁을 좀 풀어나가야 네네.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식당에 식당 가 있는 거? 네. 아, 엄마 아빠 식당. 시원이 왔어? 응. 심지어 엄마 아빠도 식당을 하셔. 네. 음식 잘 하시네 그러면. 엄마 네. 식당에서 먹는 거 아니야? 네. 식당에서 뭘 먹나? 네. 장신 왔어? 네. 밥 먹었어? 아동센터에서? 네. 뭐 먹었는데? 어묵이랑 그리고 김치랑 그다음 오징어에다가 국물 있는 거랑. 다 먹었어? 네. 아 약간 남았어. 나중에 확인해보고 아니면 임마 축구도 안 된, 못 나가게 한다. 축구도 안 된, 못 나가게 한다. 눈빛이 흔들린다. 어떻게 거짓말인 것 같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먹었어. 남겼잖아. 국물 남기고 밥은 다 먹었어. 밥만 다 먹었어. 확실해? 국물이랑 같이. 알았어, 그럼. 앉아있어. 우린 더 먹었냐고 맨날 수시로 체크당했었는데 너 숙제 다 했어? 뭐 이런 것처럼 얘는 늘 밥 다 먹었어 이러니까 애가 스트레스 좀 받겠어요. 자, 시연이 선물. 자, 시연이 선물. 일단 엄마 바쁘니까 이거 먹고 있어, 시연이. 나도 밥 챙겨줄게. 좋아해, 좋아해. 뭔데? 좋아해. 아니, 뭘? 왜, 어머? 왜, 어머? 아니, 뭐야? 자, 시연이 선물. 오늘 놀았대? 아니 뭘? 왜? 어머? 엄마 봐! 뭐야? 아니 애, 아니 여기가 문제 인데 아까 전에 아니 저거 기름장에 찍어 국수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 나름 식 먹기 힘들 텐데. 아 등골 맛을 벌써. 어머 어머 감독님 그만 삼키세요. 아니 뭐야? 아니 저 나름 식 먹기 힘들 텐데. 어머 젤리 아 젤리 같긴 해 저게. 어머 신기하다. 맛있어? 아니 이게 날고기예요 지금? 등골. 어머. 어머. 생고기 육회 같은 그 육사심인데요. 아 이거 약간 참기름에 묻히지도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날로 먹네. 맛있잖아. 뭐 장을 안 찍고. 생고기 먹을 수 있어서. 간 먹어 생간? 간 간도 진짜 좋아해. 어 웬일이 그 손지? 아니 네. 날 것들을 다 좋아하네. 네네네네. 호랑이 같아. 네. 호랑이 물어본 거? 뭐라고요? 호랑이 같아요. 이제 피맛이 날 거 피맛이 나가. 호랑이? 아니 호랑이 처럼 아버님 말씀이 지금 피맛을 안다 그러잖아. 피맛을 안. 그리고 고기 좀 익은 고기 좀 더 좀 줘. 먹고 있어. 오늘 횡재했네 장시원. 뭐 안 먹을래? 응, 안 먹어요. 왜? 목 넘길 때 맛이 이상해서요. 목 넘김이? 네. 구운 건 안 먹어. 구운 고기를 안 먹어요? 익은 고기. 아, 익은 고기. 네. 어머. 날 음식만 먹나 봐. 여기 좀 뜯어가고 좀 먹어봐. 이게 크기 커서 그럴 수도 있어. 응? 어머. 아니 물론 육회를 먹는 건 좋지만 육회만 먹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진짜 나인데 애인데. 나한테 진짜 아니야. 아니야. 한 개만 더 먹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 그래? 이거는 이것도 열심히 먹어야지. 이것도 소고기인데.
익은 거를 싫어하는구나.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오히려 애들이 구운 것만 먹는데. 그럼 날 음식 못 먹죠. 와 괜찮나?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진짜 뭐 어머 이렇게 잘 먹네. 어머 세상에 먹는 게 이상해. 어? 씹은 게 익은 게 싫어? 어머 어머 어머. 아 식감이 이렇게 날 거를 좋아하는 거. 안 먹어. 야는 근데 넘긴 것도 신기하네. 야도 심지어 이빨인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 수업 많이 하시네요. 네.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싸님 침을 왜 흘려요? 너무 놀라서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요 머리털 나고 이 나이에 등골을 이렇게 아, 등골과 생고기만 먹는 애는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아, 등골은 진짜 끝판왕인데. 아니 우리 어때 등골 드세요? 아, 등골 엄청 좋아하죠. 생걸로요? 그럼요. 등골은 안 익혀 먹고 생걸로 먹는데 저는 10살 아이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될 애 아이가 이미 벌써 9세 때 나왔어요. 나갔어요? 제가 유튜브로 올렸거든요. 네네. 그 국수 먹는 그 샷을. 그걸 보고 제작진이 반대로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이미 뭐 명물이네. 네. 명물이야. 감독님 더 소름 끼치는 얘기 해드려요. 약간 와인 소믈리에 약간 와인 소믈리에처럼 맞추는 것처럼 고기 딱 먹어보면 어디서 도축했는지 다 알아맞춰. 어머 이 금쪽이가요? 금쪽이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 평일 날에는 이제 경상도에서 도축이 있고 이제 토요일은 이제 전라도 쪽에 도축이 있어서 이제 가져오는데 경상도와 전라도 고기를 먹고 맞추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네. 섞어서 줘도요? 나도 못 맞추죠. 예, 예. 네. 아니 그럼 이 날고기를 도대체 언제부터 먹었던 거예요? 이제 저희가 생고기집을 하니까 네. 6, 7세쯤에 6, 7세? 네. 작업하다가 네. 권해봤는데 이제 그때부터 네. 먹기 시작하더라도 네. 그때부터 그냥 먹었어요? 계속. 네, 네. 이야. 6, 7세. 아니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식욕에 문제가 있나? 아니 이거는 또 엄청 지금 개눈 감추듯이 애가 잘 먹네요. 그러면 생고기와 등골에는 식욕을 느끼는 거네요. 너무 맛있어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얘가 입에까지는 들어가는데 입에서부터 식도로 넘기는 데가 어렵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또 후루후루 잘 넘기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다양한 각도로 지금 원인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좀 좁혀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얘가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 또 이 아이의 평소에 먹을 때 모습을 보면요. 저작 기능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 네, 저작 기능은 뭐냐면 씹는 걸 의미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어금니로 이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되게 질긴 거나 고기 같은 거 여러분들 어금니. 어금니로 씹죠. 근데 집에서 보면 얘가 주로 앞니로 토끼처럼 네,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아니, 어금니로 저작하는 게 좀 쉽지 않은가 얘가. 그러니까 등골 이런 거는 어금니를 사용해서 저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입에 넣어서 그래요. 국수처럼 그냥 그냥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날고기를 푸딩처럼 우리가 푸딩을 어금니로 저작을 하진 않거든요. 네, 맞아. 그냥 호로록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확실히 아 어금니의 저작 기능에 좀 문제가 있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개인 차이가 좀 있지만 많이 안 먹어본 음식은 선뜻 안 먹거든요. 아...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거는 사람이 좀 선뜻 안 내키거든요. 맞아, 맞아. 네. 새로운 거를 좀 잘 안 하는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을 네오포비아라고 그래요. 네오. 새로운 거에 대한 포비아. 네.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구운 고기가 익숙하다면 얘는 날고기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또 부모가 좀 다양한 음식에 대해 좀 시도를 많이 해줬나 뭐 이런 궁금한 점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을 보고 또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병원 가셨군요.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 시원이가 밥 먹을 때 좀 잘 못 넘기고 입에서 자꾸
머물고 있거든요. 이게 뭐 구멍이 자체가 이게 잘 넘김이 힘들어서 비능학적으로 그런 건지 그거 좀 한번 네 보자. 시원아. 아 걱정되지 진짜. 그럼 사실은 뭐 저 안쪽까지를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일견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야, 안 먹으니 그게 더 걱정인데 어쩌냐. 그 시원이가 예전에 뭐 등골 먹었다고 하셨죠? 네. 밥은 못 넘기는데 등골은 넘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애기가 해부학적 기능적으로 뭐가 막혀있다면 그때까지 살 수가 없었겠죠. 그럼 먹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유식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넘기는 게 잘 안 되는. 너무 어릴 때부터 잘 안 먹었나요? 아주 어릴 때도. 애를 어릴 때 먹일 때 먹었나요? 엄마가 이유식할 때? 어땠어요? 아기 때. 그럼. 그럼. 저희도 이렇게 하고 전부 다 하고 오셔갖고 일단 검사를 해가 결과 나오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휴. 꼼꼼히 체크를 하는구나.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전체적인 활력이나 애가 노는 것들로 봤을 때는 애가 처지거나 깔아지는 애는 아닙니다. 아닌데 좀 작아요. 아. 뭐 지금부터 잘 먹으면 되는데. 지금 좀 작고 지 또래에 비해서 지금 좀 작은데 현재로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는 한 169 정도에서 그렇게 170 1 정도까지는 자라면 키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현재 상태로면. 어머나. 아유 안 돼. 더 커야 되는데. 아, 170이 좀. 어쩌냐. 지금 시원이가 이때까지 먹어왔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안 먹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결과도 역시 뭐 단백질도 낮고 무기질도 낮고 결국은 좀 먹었는 게 문제가 있어서 영양이 좀 불균형한 상태로 지금 현재는 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골고루 된 식단을 잘 먹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근데 보통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는데 두 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 써보셨죠? 네. 너무 진짜 안 먹으니까 다시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생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죽 같은 거부터. 미음에 죽까지 뭐 이렇게 계속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시판까지 왔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네, 예. 저는 지금 그래가지고 살 25kg가 안 되면은 이제 네 하고 싶은 축구도 못 하고 밖에 야외 활동을 금지시켜 놨어요. 아, 그때도 이거 안 먹는 게 힘드는구나. 그래도 힘들어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두 분께서 뭐 달래보기도 해보고 해준 방법 협박도 해보시고 했는데도 우리 금쪽이가 안 먹고 있는 거네요. 네. 엄마한테. 같이 해주시기 딸 같은 아들인 거야 봐요. 얘도 너무 많다. 니는 다른 친구들 더 많이 먹어야 돼, 시원아. 니는 다른 친구들 더 많이 먹어야 돼, 시원아. 응? 먹는 거 얘기하니까. 얘기 나. 스트레스. 그렇죠. 그렇지. 예. 사고 줘. 다 됐다 이제. 오빠 느끼하면 요거. 또 뭔가 밥 먹기 전에 물 먹지 말고 딱 앉아 임마. 물 배치하고 또 안 먹으려고. 빨리 앉아. 먹는 것도 잘 모하면서 단추하고 거기 옷. 야 그렇게 싫을까. 저런 거 한 끼 먹어야 침이 나지. 그럼. 이건 식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등골 비슷하게. 우르르 쫄깃쫄깃하잖아. 약간 고기처럼 쫄깃쫄깃하잖아. 질기야 되는 거죠. 질기지 않는데. 잘 아시네. 또 앞으로만 이렇게. 아빠 속도 맞춰서 먹어라. 저와. 맛있지, 꼬이? 아빠 잘 드시는데. 벌써 다 드셨어. 네. 아,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아니, 맛있게 좋죠. 드시는데, 진짜. 아버님이 아예 앞에서 드시면 안 돼. 식욕도 또 입맛 보게. 맛있게 드시니까. 야, 이 안에 지금 다 있다. 와, 저 떡은 씹어서 삼키기 되게 어렵죠, 뭉쳐서. 저 친구는 얼마나 괴로울 것 같아. 네.
저러다 이제 아빠가 야 이럴 것 같아. 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지면 또 아. 아, 아빠 표정이 이거 아빠 이 폭발 직전이야. 야 30분간 시간 준다. 아니 뭐 이제 밥 또 만다. 아 시계 봐라. 30분 스타트. 이제 슬슬 시작됐다. 좋아. 연기 시작됐다. 또 기침하고. 아 연기랑 생각하시는구나. 살에 걸린 것 같은 거 토하고 이런 걸 토한대. 급하게 먹으면 토하면 다시 먹는 거지 뭐. 어휴 어떡해. 아, 근데 왜 이걸 넘기지 않고 자꾸 놀까? 안 넘어가나 보지. 무슨 벌칙하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눈치 보는데 눈치. 아니 하루에 세 번을 어떻게 저렇게. 와 너무 힘들겠다. 어? 배 들어가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응. 국물 남았어. 어우. 응? 국물 남았더라고 엄마. 걸렸어. 아, 이거는 안 그걸, 먹어도 알아. 아버님 불 같은데. 아유. 아버님 위가 아니잖아요. 네. 아. 다 먹었다며 인마. 씹을 것도 없는데 인마. 아빠 몇 분 만에 먹는지 못 봤나? 어이. 괴롭지. 아휴. 아이고. 한 그릇 남았는데 아직. 어? 한 시간 동안 밥 먹고 돼. 그 정도는 먹어도 돼. 푹 먹어. 아, 한 시간 걸렸어 이게. 잘하고 있어. 아, 힘들다. 세상 즐거워야 되는 이 식사 시간이 정말 우리 금쪽이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네요. 오 박사님, 왜 안 먹을까요, 우리 금쪽이? 일단은, 그럼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아이가 견과류 싫어하죠? 네. 엄청. 그죠? 네. 싫으니까. 어, 라면은 어때요? 조금, 라면은 이제 좀 먹는 편이에요. 먹는 편이에요? 네네. 네. 후루룩? 네. 네. 멸치 먹어요? 아니요. 과일? 과일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네. 얘 양치 잘해요? 양치? 양치는 하라고 해야지 해요. 했냐고 물어봐야 되고. 어. 거짓말해요. 했다고. 어, 네네. 네. 양치도 연관이 있나요? 저는 왜 오 박사님이 뭐 이렇게 질문하면 네. 다른 것들은 좀 이해하는데 지금은 왜. 양치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스스로 먹는 것을 생성해서 먹지 않아요. 반드시 밖으로부터 구해서 입으로 넣어줘야 되죠. 네. 이게 외부 자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강을 통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구강, 입속. 그래서 구강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구강 자극이라고 하고요. 네. 입으로 들어오는 구강 자극에는 음식도 들어가지만 양치. 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네. 싫어하니까 아. 이 아이가 내 게 아닌 바깥 것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보면 입 안으로 들어오는 걸 잘 못 다루어내요. 도와줘.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못 삼키고 물고 있겠죠. 네, 그리고 계속 입에 집어넣으니까 입에 가득 차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 금쪽이는 밥이 싫은 게 아니라 구강 자극의 예민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강에 들어온 다양한 자극을 잘 다루어내야 되는데 구강 민감도가 너무 높은 아이들은 이런 게 어려워서 이거에 대한 구강 방어가 생겨요. 구강 방어는 뭐냐면 너무 추구하거나 거부하는 거 두 가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편식을 하는 거와는 조금 다르게 입에 들어온 거는 등골과 생고기를 빼고는 다 뱉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뱉어버리는 게 결국 다루어내질 못하니까 구강 방어의 양상으로 뱉어버리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어릴 때부터 이것을 조금씩 폭을 넓혀가면서 잘 다루어내는 기능이 발달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꼬이면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얘가 어릴 때 뭔가 새로운 음식을 조금씩 접하는 거는 뭐 이유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좀 어땠나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오 박사님이 영유아시기에 어떤 그런 이유식과도 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금쪽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일상을 좀 더 보고 또 실마리를 풀어보죠. 네. 아우, 되게 자연스러워요, 점심이. 시어리 책 정리하고 있나? 시어리 책 정리하고 있나? 응? 그래도 아이고, 하루 종일도 늘어나다. 어머,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방울 소리 아니야? 아니, 저 잠들었어요. 그 사이에 잠드셨어요? 아니 5분 만에 어머 어머 거의 뭐 많이 피곤하시구나. 네, 아, 그럼요. 우리 금쪽이는 뭘 찾을까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임. 행복해 보여 얼굴이. 오, 아빠 전화. 오이, 그 시연이 지금 치고 있어? 응. 아, 그거 하고 시연이 책 그거 읽으라 해. 아. 어, 안 돼, 안 돼. 혼낼 것 같아. 걸리면 안 돼. 혼낼 것 같아. 야, 방 정리하라니까, 임마. 어? 또 핸드폰 했지? 핸드폰 가봐, 임마. 이, 뭐, 씨. 핸드폰은, 씨. 핸드폰은, 씨. 아, 무서워. 아버님을 무서워하네. 어려워하네. 엄마 책도 읽어야 하잖아, 엄마. 토크 감싸라. 토크 감싸라. 어머, 아. 휴대폰이 딱 저기에 있구나. 아, 옆에다 놓고. 아. 야, 눈에 안 들어오죠. 아, 어떡해. 또 혼나겠다. 아, 야, 다 썼어? 어떡해. 야, 다 썼어? 어, 어머. 어? 아니에요. 또 핸드폰 했지? 응? 또 핸드폰 했지? 뭘 봐도 돼, 아빠 이거 하라 했는데. 어? 야, 보지 말고 이거 하라 했잖아. 어. 움찔하네. 어. 야, 보지 말고 이거 하라 했잖아. 나 시키는 거, 시키는 거 하네. 어? 아이고, 울먹이. 왜 안 하냐고 짜증 말고 얘로 나와, 똑바로 서. 아이고. 왜 똑바로 서? 왜 하는데? 그럼 왜 또 거짓말 해?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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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했냐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며.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 왜 거짓말 하냐고, 엄마. 울지 말고 대답해라, 근데. 아, 되게. 어? 거짓말하면 어딨나 했어? 아, 아버님 너무 무섭다. 아이고. 거짓말하면 어딨나 했어? 그래. 빨리 적어, 빨리. 다 적어. 알았어. 응. 빨리 해. 아버님의 아이를 대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떨 때는 빨리 해, 마! 이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ABC도 잘 나오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아이가 벌벌벌 떨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훈육이든 잘못된 행동이든 지도를 하시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은 걸 잃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부모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말을 꺼냈다가는 혼나니까 의논을 안 하려 들고요.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이 혼나면 그거 자체가 좀 상처가 되기 때문에 나 이렇게 혼났으니까 됐어. 때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진짜 아 이건 내가 진짜 잘못한 거네. 여기까지 갈 겨를이 없어요. 됐어 나는 혼났으니까 오늘 때웠어.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내가 정말 뭘 잘못했지까지 가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갈 힘이 없는 거야 애가. 그래서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게 벌벌 떨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자리에서 애가 이렇게 떠니까 아 얘가 깨달았는가 보다라고 부모가 착각을 할 뿐 애한테는 별로 교육이 안 돼요. 예! 뭐? 제발! 오! 널 타임! 왜? 높기도 안 돼야지. 한 명만 아니야. 친구들이 왔구나. 다시 해. 내가 제일 커. 아이고. 머리 탈게. 그래도 친구들하고 되게 잘 노네요. 네. 밝고 명랑해요. 네. 되게 명랑하다. 언제가 무서워? 어머. 언제가 무서워? 학원 배웠을 때 밥 많이 안 먹어. 밥 많이 안 먹어? 어? 구체적으로 말해. 저기 가는 거 같아. 아이고. 아, 세상에. 무서운가 보다. 아유, 무서웠구나. 그랬구나. 네. 가자. 똑바로 살아. 아, 납골 땅에 오셨구나. 아이고. 부모한테 한번 새해 인사도 해주시오. 아, 세상에. 엄마요? 엄마. 아이고. 20년 2월 2일이니까 3년 됐네. 6살인가?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어머나. 진짜 안타깝... 몰랐어요. 아. 기억 안 나지? 어머.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응. 기억이 안 나. 세상에. 3년 전에. 아, 어릴 때. 아이고. 어머. 네 생일 태어났을 때. 아이고. 눈이 없어요? 소리 듣기 싫어서 여기 지금 귀 막고 있어. 네, 이 7일 뒤에 바로 네 나왔어. 11월 17일, 네 24일, 7일 뒤에 나온다는 날짜에 정확하게 나온다. 아이고. 어머나. 어머. 하고 싶은 말 해. 응? 했어? 속으로 했어? 속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나. 애 잘 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애 잘 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열심히 나름대로 키운다고 키우는데 잘 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또 올게. 아이고 세상에 뭐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이런 아픈 사연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재혼은 언제 하신 건가요? 이제 한 2년 정도. 결혼식은 못 올렸고 혼인신고만. 네. 네. 아 근데 진짜 전혀 몰랐어요. 너무 네. 어머님이 금쪽이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어머니 처음 금쪽이 봤을 때 어떠셨어요? 아휴. 작고 귀여운 강아지 같았어요. 아, 예, 예. 처음에 왔을 때는 밥을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네. 제가 TV를 리모컨을 딱 껐어요. 예.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나한테 손질검을 하는 거예요. 딱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딱 안아줬어요. 꽉 못 예. 때리게. 네. 딱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애가 막 그 화가 딱 내려가고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공부도 가르치고 밥도 먹여야 되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밥도 먹여. 그러셨구나. 네. 예. 그리고 아까 왜 소아과 선생님 만나셨을 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물어보셨잖아요. 네, 뭐 이유식에 맞아요. 대한 것도 물어보셨는데 예. 그때 좀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네. 네 계속 저한테만 물어보니까 네. 어린 시절을 함께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네, 그렇죠. 예.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범위가 좀 좁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금쪽이처럼 먹는 거와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어릴 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굉장히 난처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좀 우리 금쪽이가 언제 이유식을 시작을 했고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나요? 애 엄마가 이제 몸이 좀 이래 좀 안 좋아가지고 애를 잘 케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돈 번다는 뭐 명목하에 뭐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 않았나. 근데 엄마가 많이 아팠었으면 좀 이유식을 잘 해준다든지 이러고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겠네요. 네. 네. 어찌됐든 시원이가 좀 잘 안 먹고 그래 내가 참에 데리고 올 때 아새끼 밥맛 좀 챙겨주면 된다 했는데 난 미국에 밥만 해도 잘 먹을 줄 알았어 자가 이게 밥만이 다 가더라고 사람이 그냥 아들 애기 우리 애기 나이 비슷하고 밥만 먹이면 잘 크겠지 했는데 근데 음식을 하는데도 안 먹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거를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막 잡아뜯고 난리가 났을 긴데 그것도 아유 하면 상처가 되니까 오빠를 통해서 내가 전달을 한 게 잘못됐나 그럼 오빠는 또 내 얘기 듣고 시연이한테 또 못 듣게 하고 내 모습이 또 잘못됐나 어려운 자리세요 더 조심스러우실 그럼. 것 같아 행동이 자극지심인지 모르겠는데 내 새끼였다면 음식을 진짜 잘 차려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미안하지 지금도 뭐 너무 잘해주시는 거 그럼 뭐 나 더 어떻게 잘해요 아이고 참 네 애도 있는데 그것도 못해주는 거 시원한테 해주니까 오빠도 진짜 고마운데 고마운데 표현하기도 솔직히 좀 그랬어 좀 잘 키워보자고 했는데 좀 잘 키워보자고 했는데 그러다 보이 터지셨어.
맞아요. 재훈이란 게 오빠 십자한테 내 뱃속에 있잖아. 나는 우리 아들하고 정말 똑같은 그건데. 알겠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오빠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일부러 못해주고 더 해야지만이 네가 더 챙겨줄까봐 내가 일부러 더 엄하게 하고 때리고 내가 조금만 숨기면 내 새끼를 네 새끼처럼 키워줄까봐. 아, 그런 마음이 또 있으셨구나. 아이고. 앞으로도 좀 더 성장해가지고 잘 키워줬으면 좋겠고 내 바람이야. 아유, 세상에 아버님이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님 좋게 버티신 거 있으셨구나.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금쪽이네 가족은 다 저마다의 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고 그 상처를 가진 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됐습니다. 오 박사님. 뭐 하늘나라에 계신 금쪽이 어머니를 누가 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아이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어른 음식과 아이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가 몸이 아프면 아이 음식을 따로 조리하거나 마련해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몸이 많이 아프면 끼니 때에 맞춰서 밥을 식사를 챙겨주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 나이에 이유식을 하고 또 다양한 음식을 접하면서 씹는 것도 배우고 편안하게 넘기는 것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음식이 맛있다는 것도 알고 너무 많이 먹으면 그만 먹어야 된다는 것도 배우고 이런 과정에서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공백이. 그래서 음식 그러면 얘는 좀 먹는 걸 생각하면 슬플 것 같아요. 먹고 싶은 맘대로 먹었다. 힘들다는 표현보다 저는 슬플 것 같은데요. 어릴 때는 친엄마가 아프고 어릴 때 그걸 알았겠습니까. 근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엄마 흔들어도 엄마 아프면 이렇게 잘 못 챙겨주니까 그것도 힘들고 지금은 너무나 음식은 풍부하고 엄마가 솜씨도 좋으니까 맛있는 음식이 많이 제공되는데 맛있게 잘 못 먹고 잘 씹지도 못하고 다루어내지 못하니까 또 슬퍼.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슬퍼. 그것 때문에 또 눈 떠서 잘 때까지 혼나니까 또 슬퍼. 네, 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은 내가 미용사. 얼굴 보자. 못생긴 얼굴 보자. 시연아, 손톱 깎이 들고 와봐라. 보자. 예쁜 손 보자. 아, 발 냄새. 뭐예요? 다정한 엄마. 야, 근데 진짜 다정한 엄마다. 친구 같은 엄마. 몰랐어 정말. 봐 이거 봐. 살 많이 안 먹으니까 껍질이 계속 일어나잖아. 영양분 부족하면 맞지? 손끝 발끝. 지금은 편식하던데. 고추 안 먹고. 나 혼자 고추 다 먹어. 장아 좀 먹고. 왜? 빨리 닦아놨으면 시원히 안 찍으면 빨리 나한테 보내라. 시원히 보내라고 왜? 이거 그 돈 5만 원 훔쳐갔다. 돈 5만 원 훔쳐갔다. 왜? 어머? 어? 뭐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돈 5만 원 훔쳐갔다고. 어? 우리 집에서 돈 5만 원 훔쳐갔다고. 다 줬어. 남자 지갑에 있는 거를 빨리 보내. 일단 손톱만 깎이고. 시원아 무슨 소리야? 얘기해봐. 그러니까 제가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가지고. 며칠 동안 안 갚으면 엄마가 저한테 했는데 안 갚아가지고. 돈 얼마 빌렸는데? 네? 7천 원 빌렸어. 근데 네가 5만 원 가져갔다고? 응. 아이고. 아니 계속 갚아야 된다 안 갚으니까. 그래서 안 갚으니까 안 줬어. 시원아 네가 받을 돈만 받고 나가 숨돈을 주든지 그런 큰 돈을 함부로 그렇게 네가 협박식으로 하면 안 돼. 시원아. 걔가 그냥 만 원을 계속 10만 원 모은다고 계속 안 줘. 계속 달라고 하는데 신고한 데도 안 줬어? 야 이거 아빠한테 혼나겠는데 이거. 일단 아빠 오라고 하니까 일단 사실대로 방금 엄마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해 알았지? 응? 시현이 원래 돈에 손 안 대잖아 그지?
응, 알겠어. 엄마가 말하면 안 돼. 응? 엄마가 안 돼. 시원아, 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맞지? 잘못한 건 스스로 얘기해야 돼. 대신 엄마가 좀 아니, 막아줄게. 아빠 그냥 이유로. 어? 이유로. 어? 울지 말고. 무서워. 그러면 시연이가 스스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괜찮아.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 그냥 이유를 안 들어줘. 이유 안 들어준다고? 아빠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 들어달라고 해, 시연이가 스스로. 해도 안 돼. 아이고. 엄마 옆에 있어줄게. 스스로 얘기해. 알았지? 응? 가자, 같이 오빠랑 가자. 야, 가는 길이 너무 무겁겠다. 근데 엄마가 함께 해줘서 너무 든든하겠다. 아이고. 진짜. 내가. 어머. 어? 아니, 너 손에 물 드시고. 근데 저기 뭐해요? 와. 와. 내가. 아빠 써, 4개. 아빠 4개. 알았지? 어? 엄마, 아빠 4개. 얘기해. 어머. 남의 돈은 왜 훔쳐? 손내. 손내려. 남의 돈 어쨌어? 씨, 동생이 돈 가져오라 했는데. 어? 너 부모한테 얘기하면 죽인다 그랬다며. 야, 야. 어휴, 아우. 그것도 길에서. 돈 어쨌어? 돈 어쩌냐고. 그래 돈 달라 하니까 너 돈 안 줬잖아. 아니 내가 한 대 빌어줬는데 안 빌어줬어. 아이 진짜. 너 지금 맞으면 바로 붙잡고 갈래? 아이 그냥 내가 그냥 알았으니까. 얘네 아빠가 다 옆집에서 다 맞다고 놀고. 야 최초로 제작진이 투입을 했네요. 아버님 아까 뭐... 들고 나오신 거 애 때리려고 들고 나오신 거 그 뭐예요? 우산? 뭐지? 믹서기에 이렇게 물건 밀어넣을 때 쓰는 도깨비 방망이?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아... 근데 그걸로 때리려고 하시긴 한 거예요. 위협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애 때리려고 갖고 나오신 게 아니라 일하다가 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저희 이제 계산할 때 북치라고 놔둔 건데 그게 이제 보이니까 그냥 그걸로 때려주려고. 모양이 너무 무서웠어. 네. 그림자로 네. 이렇게 만약에 아버님보다 네. 아버님이 우리 금쪽이만 하고 금쪽이가 바라봤을 때 아버님만한 사람이 아버님 앞에 서서 자꾸 이런다고 생각해 주세요. 감독이 한번 해줘요. 감독이 한번 해줘요. 감독이 한번 해줘봐. 나온 김에 느낌 내봐. 이보다도 훨씬 야 손 봐. 여기 뚫릴걸요 아버님 여기 뚫릴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래. 이만한 사람이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하고 손에 뭘 쥐고 있고 이거는 뭐 무섭지. 공포심이야. 근데 이제 아이를 대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해야지 애가 깨닫고 고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내도 가장 힘들어했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제 금쪽이 엄마 그리고 금쪽이도 그 나이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받지 못해서 공백이 생긴 그때 아빠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면 두 가지 되게 길로 가요. 한쪽은 너무 미안해서 할 말도 잘 못해줘요. 예를 들어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때 미안하다 이렇게 된다든가 비위를 맞춘다고 그러죠. 애를 이렇게 비위 맞추는 이렇게 가는 부모님들도 꽤 있으시고요. 또 다른 길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게 죄책감이 클수록 이 반응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잘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버님이 그 부자, 부자입니다, 부자. 그쵸, 아버님. 밥도 안, 밥 안 먹는 것도 예민하고 모든 게 이제 야감. 미안하고, 네, 네. 안쓰럽고, 그죠. 네. 근데 이제, 네, 우리 금쪽이가 밝고 명랑하기도 한데요. 표현을 해보자면, 나는 얘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되게 밝은데요.
그냥 망망대에 돛담배 하나에 그 애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때 상황을 보면 그냥 그런 허허벌판에 그냥 애가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모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이모와 어쨌든 친해지는, 더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고비를 한번 넘겼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했는데 얌마 이러지 않고 꽉 끌어안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가르치고 너를 잘 먹일 거야. 그럼 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이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보살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이 엄마가, 금쪽에는 이 엄마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어머! 어머, 너 이런 거 잘 먹니? 막 이래. 그러면, 잘 보이고 싶어. 왜냐면 더 강력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먹어봤더니 호로록 잘 넘어가. 어금니로 저작할 필요가 없어. 아주 다행이지만 그건 좀 자기 입에 맞아. 얘한테 있어서 생고기와 날고기와 또 이 등골은 딱이지. 안성맞춤. 그러니까 얘는 그거에 좀 더 몰두를 하고 편하니까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심리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아, 우리 금쪽의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네. 아, 너무 궁금하시죠? 우리 금쪽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희도 너무 궁금하네요. 함께 보시죠. 안녕, 금쪽아. 가족을 소개해 줄래?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나 셋이 세 명 살고 있어. 엄마가 제일 먼저네. 그러니까 나도 그거 먹었어. 아, 네. 금쪽이는 밥 먹는 게 많이 힘들어. 응. 나도 잘 먹고 싶은데 밥 먹는 게 힘들어. 아, 잘 먹고 싶다. 밥 잘 안 먹으면 엄마, 아빠 혼내서 무서워. 무서웠구나. 금쪽이에게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좋은데 무서워. 아, 좋은데.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해. 계속 무섭게 말해가지고. 울지 말고 대답해라. 근데 아, 근데 웃었나? 잘한다며. 이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했냐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며. 거짓말 하지 말라 했잖아. 아이고. 일부러 그러는 건데. 금쪽이에게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감동이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밥 같은 거 해줘서 고마워. 아빠랑 나는 한 피인 거 몰라? 점심 먹었어? 응. 응가했어? 응. 너무 감동이다 진짜. 어디서 해결실이야? 밥을 사먹는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 그게 남아있구나. 아, 오늘 못 말고. 아, 우리 금쪽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어떠세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어, 진짜요? 소중한 사람이래요. 어떻게 보면 아빠가 이렇게 손이 올라가고 뭐라고 하는 행동들이 제가 조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발을 저렇게 또 예쁘게 해주니까 이게 진심이에요 어머니. 이게 진짜 네. 진심이에요. 우리 아버님 어떠세요? 동쪽이 속마음 어떠셨어요? 좀 조곤조곤하게 얘기해야 되겠네 이제. 큰 소리가 무서워서. 아버님은 잘하시면 되겠네요. 예. 아, 문제가 많네요. 아. 이거 나오면 엄마 아빠들이 와 이렇게 우는가 와 질질 짜놓겠네. 아, 저 맨날 짜는 거 이해 못하셨군요. 감정이 메말라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많으셔. 제일 많이 우시는데요. 네. 오 박사님 금쪽 처방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금쪽이는 오늘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밥이 싫은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먹는 게 힘들고 어려운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편안하게 먹도록 이런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고 또 아빠에 대한 이런 무서움 이런 걸 좀 편안하게 낮춰주는 사랑 꿀떡 꿀떡 솔루션입니다. 네. 넘어가라. 네. 꿀떡 꿀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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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원아. 시원아, 안녕? 안녕하세요. 시원아, 왜 오늘 이렇게 만났냐면은 선생님이 숙제를 드렸거든, 아빠한테. 숙제 그러면 와, 아빠도 숙제하는구나. 이때까지 표현을 야, 임마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이렇게 막 안 먹어, 뭐 안 먹으면 뚝배기 날아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시원이는 어땠어? 무서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잘 하실 수 있게 연습도 시켰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그거 시원이한테 아빠가 얘기하신대. 아빠가 밥 안 먹는다고 너무 오빠 찌르고 맨날 야 임마 야 뚝배기 해버린다 하고 그랬는데 아빠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을 좀 조심해서 우리 아들 밥 잘 먹으면은 아빠가 축구도 해줄게. 좀 씻는 게 안 되니까 아빠가 이제 같이 치과도 가보고 키도 좀 수술 크고 그랬으면 좋겠어. 알았지 아들? 잘할 수 있지? 아빠도 잘해볼게. 쑥스럽다 그치? 이 관문을 한번 넘으면 조금 편안해지세요.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시겠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볼까요? 이 한번 해볼까요? 이 앙 다물어볼래요? 아 한번만요. 아, 앙 다물어봅시다. 씹는 게 좀 불편해요, 지금? 잘 안 씹혀요. 지금 봤을 때 사실은 골격적으로 근데 아래 턱이 사실 많이 작은 친구들이 시원이처럼 좀 턱을 내미는 버릇이 있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 이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자, 냥냥냥 다시 씹어보자. 이렇게 씹어야 되거든요. 씹혀요. 근데 이게 골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안 씹혀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소리 한번 내봐, 시원아. 딱딱. 소리 나는데요? 거제 안 되더라고. 아, 돼요. 그냥 자, 씹어봅시다. 양 세게. 들리시죠? 소리 나거든요? 잘 씹혀요. 그래서 잘 먹으면 되고. 습관만 좀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네. 씹는 거 옆에서 계속 봐주시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컴온! 시원아, 봐. 지금 음식을 갖다가 놨어. 구강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음식들, 잘 맛있게 조리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이지? 선생님, 밑으로 보이는데? 밑으로 보여요. 뭐야? 아, 이제 안 보인다. 됐다. 뭐야? 어떤 맛이 나? 네. 마늘 들어갔고, 파 들어갔고. 또? 매콤해. 매콤해요? 콩나물. 이렇게 하면 돼, 시원아. 알았지? 입에 넣어줄 건데 뱉어도 상관없으니까 맛만 봐, 알았지? 자, 9번이요. 어? 9번. 자, 냄새 한번 맡아보고 혀 대봐. 혀. 입에 거 다 넘기고. 어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같은데? 자,
이제 이빨 아 씹어봐 시원히 앙 씹어 이빨로 앙 씹어 개매 자 씹어봐 시원히 어금니로 씹어 뭔지 씹어봐 뭔지 베타 그냥 앞에다 못 먹겠어? 응 그래 엄청 짠 먹어봐 한 개 다 먹으라고 뭐 어때? 식감이 어때? 부드러워요. 그리고 씹는 거는 목 넘기면 괜찮아? 응. 좋아? 씹기가 넘어가는 게? 아니요. 딱딱해 어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응. 잘 들어. 베타도 된다 했잖아. 그래 그래. 베타도 되니까 먹어봐. 아. 자. 이 양념은 말로 멸치인데. 이 양념은 말로 멸치인데. 식감이 어때? 딱딱해. 딱딱해? 응. 베타도 돼 그럼. 응. 못 씻겠으면 베타도 돼. 그 정도 아니야? 응. 그리고 많이 뽑을게. 그러니까 여러 음식 맛보고 달고 짜고 쓰고 더 느껴보라고. 응. 거부하지 말고 조금씩 받아들여 보자. 응. 같이 노력해 보자, 시원아. 컴온. 벌써 빨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시연이 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거든? 맞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니 아빠 아니야 같이 갔다 야 응? 이렇게 아까 응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아까는 튀어나왔었어 응 오케이 자 먹어보자 즐거운 식사 시간 숱이 넘어 넘겨 넘기라고 안 넘기는데 아, 이거 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이거 먹어, 이거. 어? 어? 뭐 먹는다고요? 어. 그냥 재밌지? 그동안 시연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생각해? 안 씹히네. 응. 애를 대야 돼, 안 돼? 안 돼. 기다려줘야지. 안 먹었네. 응. 응. 미안해, 시연이. 자, 한 번 더 해. 무사하다. 아까 시험 와봐. 엄마 예쁘다고 해, 알았지? 안 예뻐도. 거의. 오늘 잤어. 거의. 오늘 잤어. 이뻐? 이뻐 안 이뻐? 자, 하나, 둘. 그렇지, 얼어 있으면 안 돼. 살짝. 시원한테 티 한번 보여줄까? 그렇지, 아, 예쁘게 웃네. 좋아요. 하나, 둘. 자, 좋습니다. 아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고. 아들, 엄마 한번 봐줄까? 그렇지, 웃으면서. 웃으면서 봐주자.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 얼얼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창 예쁠 때예요 다. 어, 뭐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조연이? 이거 맞지? 아, 어떡해. 아, 엄마. 이 핑계 저 핑계. 당신이 육아를 하기 싫으니까 다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도현이 태어나 가졌을 때 얘기했잖아. 답답해도 살아야지, 뭐 답답한 대로. 와! 너무 화가 나요. 금쪽이를 바꿔야 되겠어요. 아빠 금쪽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 우려했던 일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두 분 사이에 두 분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채널 A